공격적인 거예요. 달걀을 하나 더 넣어서 얘가 뚝 떨어지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세 번째 라운드 시작을 해볼게요. 바꿀까요? 알파고 원래 3연승 하거든요. 아. 이거 저희가 이길 것 같은데 바꿀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해볼게요. 자, 가볼게요. 마지막입니다. 네, 가볼게요. 아싸, 이럴 때 실수가 날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사람들이 먼저 가는 거죠. 이야, 그 사이에? 아, 안 되는데? 아! 염색들 1승! 맞아, 염색들 1승! 염색들 1승! 네, 맞아요. 감독이 승리 이겼다. 오! 완벽해요. 요즘 기계 좋죠? 자, 결론은 사람의 힘도 좋지만 믹서기 하나 장만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짤주머니, 짤주머니 모두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없으시면 저희 집락 이런 봉투를 쓰셔도 되고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를 돌려서 꾹 눌러서 살짝 이렇게 위로 빼주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일단 다양한 모양이 나왔죠? 진짜 뚜껑을 덮고 저희가 이제 불 켜보셨어요? 저랑 같이 켜볼까요? 저도 처음에 할 때 놀랐어요. 한번 눌러보세요.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놀랄 수 있는데, 자, 약불에 저희가 한 20분 정도 가열을 시킬 거예요. 뚜껑을 절대 여시면 안 돼요. 부풀어오는 게 갑자기 훅 찬 바람에 의해서 가라앉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제가 어제 만들어 왔습니다. 젓가락 가지고 이걸 똑 뚫어서 생크림 저희가 이렇게 쭉 짜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아셨죠? 좀 다시 옆으로 갈게요. 그래서 저희가 시식을 해볼까요? 네. 시식을 해보신 다음에 평을 알려주세요. 먹어야지. 닦아볼게요. 맛 똑같아요. 맛 똑같아요? 저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저랑 같이 함께 하셨으니까 어제 열심히 만들어 온 야구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알파고.